Yo, let's get it, let's get it,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여러분 제가 지금 약간 큰일이 나려고 해요. 걱정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제가 보통 촬영을 할 때는 그 맥북 프로에다가 집에서 쓰는 캠을 그 USB 허브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촬영을 보통 많이 하는데 아 지금 이 USB 허브가 접지 불량인 것 같아요. 약간 고장 난 것 같아. 그래서 작동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불안한 마음에 USB 허브를 인터넷에 빠르게 주문을 했는데 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택배 물량이 증가해가지고 이게 또 제때 오기가 또 어려운 상황이라서 좀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을 수 있을 때 열심히 찍어둬야 돼요. 만약에 USB 허브가 제때 도착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기존의 허브가 고장이 난다면 당분간 저는 영상을 못 올릴지도 모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 걱정돼 죽겠어 진짜. 어찌됐든 지금 하이트레인 유튜브 계정에 스프라이트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바이따오? 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구글 번역을 해석을 하니까 해석을 못해요. 파파고로도 안 돼. 근데 이제 내용은 보아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 칠하면서 즐길 수 있는 파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음악이 좋더라고. 어떻게 보면은 하이트레인에서 본격적으로 소속 래퍼들의 결과물이 내놓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게다가 쇼미더머니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스프라이트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큰 공백 없이 발빠르게 이렇게 뮤직비디오가 드랍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니노가 이번에도 끝내주는 트랙을 만든 것 같습니다. 가사를 보니까 약간 풋풋한 사랑에 대한 약간 티네이지 러브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국의 약간 티네이지 러브 같은 바이브의 곡들의 가사와 태국 힙합에서 표현하는 가사를 보면 태국 힙합 음악에서 표현하는 티네이지 러브의 바이브가 좀 더 직설적인 것 같아. 약간 수위가 조금 높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와 이거 뭐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거? 그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USB 허브가 고장나기 전에 저는 많은 영상을 미리 찍어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프라이트의 파이따오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okay, let's get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으띠, 히미노마 오지바비 Hello? Hey yo, Sprite, party in my house today, you coming? 밤에 파티 Party, yeah 아, 지금 파티를 못 알아듣는 거야? You wanna go party? Party, man 파티, 여멍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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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으로도 파리를 파티라고 해요. 파티. Okay, we mean you got feel party. party. All right, see ya. Bye. 자켓하고 롤라이더 자동차랑 깔맞춤을 한 거야? 이 소리 들리시죠? 나 이거 무슨 느낌이다? West side, West side vibe. West coast vibe죠. Bambizi? 드레스 코드를 저렇게 간편하게 하는구나. 드레스 코드 체크를 한 바퀴만 돌면 끝나는 거네요. 레이디들은. 오. 와, 무슨 성인 래퍼에서 나올 수 있는 바이브가 이 친구한테 있는데? 가이지지. 여기 하이트레인 래퍼들은 다 나온 것 같죠? 아 이거
이거 분명히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댄스 챌린지를 열 것 같은 댄스예요. 분명히 이거 댄스 챌린지 할 것 같아. 오. 바이브도 너무 좋은데다가 오리지널리티에도 굉장히 가까워요. 와, 대단한 바이브를 갖고 있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저는 힙합 음악 오래 들었다 보니까 이런 친구 보니까 옛날에 릴바우아우가 처음 나타났을 때 그 충격 같아. 릴바우아우가 바운스 미 같은 곡들을 부르면서 등장할 때 있잖아요. 와, 어떻게 저 어린 나이에 저런 바이브가 나오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프라이트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아, 저도 저런 파티 되게 즐기고 싶어.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는 집에서 방 안에서 혼자 춤추는 거 말고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아, 그래도 태국은 보면 나이트클럽들도 다시 영업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보면 되게 부럽기도 해요. 한국은 아직까지 이렇게 놀려고 하면은 언제 가능할지 모르겠어. 한 2년 뒤? 아, 미니믹스가 되게 귀엽게 나온다. 되게 음악이 약간 이 친구의 어떤 바이브랑 비슷한 것 같아. 되게 보니까 재기발랄하고 통통 튀는 약간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스프라이트를 보니까 너무 좋은데 음악이? 야. 아, 미니밍스의 하우스. 미니밍스의 집이야? 어? 춘웬? 춘웬도 여기 나왔었나봐요. 태국은 가만 보면 좀 외곽 같은데 보면 예전에도 말했듯이 좀 헐리우드 스타들이 살 법할 것 같은 약간 맨션들? 그런 게 많은 것 같아. 한국에는 그런 집들을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땅덩어리도 좁으니까 널찍널찍하게 쓰기가 되게 어려워. 아, 너무 신난다. 아,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일요일 오후 10시 7분인데 지금 내일부터 한국은 아침에 영하의 날씨예요. 이제 뭐 거의 가을도 끝나가고 겨울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음악은 딱 들었을 때 무슨 계절이다? 완전히 여름을 겨냥한 썸머 앤덤 같은 그런 음악이었는데 야, 진짜 시간을 되돌려서 여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물론 이번 여름은 바이러스 때문에 뭔가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아, 작년에 방콕 있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은 그 생각이 막 너무 절실하게 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냥 마냥 좋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악이 존나 좋아, 진짜. 아, 니노가 되게 잘 만든 게 뭐냐면 스프라이트의 캐릭터 파악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스프라이트 이 친구는 역시나 굉장히 어린데다가 뭔가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뭐 영상 같은 데서 보면 되게 개구쟁이 같고 발랄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분위기를 스프라이트 캐릭터의 이 음악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 항상 그랬어요. 웨스코스트 바이브 음악들 자체가 그렇게 뭐 오래전부터 얘기했을 때 막 어둡거나 막 뭐 우울하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따사로운 햇빛을 맞으면서 좋은 생각하면서 그냥 칠하게 웃고 떠들고 즐기고 놀고 춤추고 하는 그런 음악들이 웨스트코스트 스타일 음악이다 보니까 그런 바이브가 오히려 저는 스프라이트랑 너무 최적화되게 잘 맞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었죠. 성인 래퍼가 낼 수 있는 바이브를 이 어린 래퍼가 하고 있어요. 정말 똑똑한 친구예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